해야겠네, 차라리. 그렇죠. 뭐 돔이라서 사실은 뭐 뚜껑 덮어버리면 뭐 변할 게 없긴 한데. 네, 고척돔을 잘 만들어줬습니다. 이쪽 근처에 노라분 놀자님 댁이 있는데. 자, 고척돔 보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께 여의도를 보여드립니다. 여의도 싱크로율 거의 뭐 똑같죠. IF 신물도 보이고. 여기 이제 공원. 자전거 타고 여기 몇 바퀴 돌아봤는데. 자, 여기 잘 해놨더라고요. 자, 굿모닝 신한증권. 63빌. 자, 이 샘신 서울 시너리는 꼭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사야 되는 시너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쌍둥이 빌딩. 오, 통과했다. 클럽. 자, 대한민국의 야경 남산 타워로 갑니다. 아, 화이트 레이저. 자, 청와대. 청와대를 지나서 경복궁을 지나서 우와. 땡큐. 요거 만들어줬구나. 잘 만들었네.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이었다가 초록색이었다가 파란색 보라색 비스무리. 오, 리얼해 리얼해. 서울의 상징 엔타워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엔타워라고 부르고 뭐 저 때는 지금도 남산타워라고 부르죠. 자, 남산타워입니다, 여러분. 아쉬운데 밑에가 예, 여튼 하얏트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하얏트. 하늘에서 보면 마치 똥 같아 보이는 똥다이문입니다. 여기 옛날에 야구장 있었는데 그것도 나이 들은 사람이나 알지. 그죠? 이 위워크라고 대문천만하게 써있는데 실제로. 오오오오, 통과했어. 세빛둥둥. 살고 싶은 한강 보이는. 그리고 요 길을 쫓아가면 이제 여기가 강남역이고 강남역 사거리고 올라가면 이제 역삼. 네. 여기가 이제 역삼이죠, 역삼. 이제 주거래은행 여기, 국민은행 여기. 자, 잠실 종합운동장 만들 거면 여기도 다 하지. 이건 뭐 전에도 있던 거였는데 전에 우리가 이거 버그리포팅 했었죠. 옛날에 저희 장구야라고 써있어갖고 제이로드가 보입니다. 비주얼 깡패. 롯데타워 위쪽 하얀색 표시되는 저뿐만이 아니었네. 어, 예, 뭐 텍스처 오른가 봐요. 이것도 버그 리포팅을 해줘야 돼요. 아, 근데 아파트가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아, 쇼트를 잘못 찍었다. 한강 비행길 타고 이렇게 서울 시남부판을 날아볼 수 있다면. 구현되겠죠? 나중에.